야, 진짜 누구야? 누구야? 형! 뭐야? 이주 씨야? 아, 예. 아, 깜짝 놀라네, 진짜. 저, 옆에 좀 앉아도 될까요? 어, 타, 거기서 무서워.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아, 미치겠네, 아, 죄송해요. 진짜. 많이 놀라셨죠? 아, 원래 연예인의 삶이 이래요? 예? 네? 왜요? 아니, 24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저기 찍고 댕기고. 아까부터 계속 옆에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지금 한 1시간째 계신 것 같은데.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서준이 잘 시간이어가지고. 네. 지금 올라가면은 아빠 왔다고 막 해봐.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네. 깨서 오히려 서준 엄마한테 혼나. 아. 잘 때까지 좀 기다렸다고 들어간 게 그다. 아, 그래요? 서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네? 야, 왜 그런 게 있잖아. 씨. 네. 외로운 수컷 호랑이는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혼자만의 가끔 시간을 보내. 네. 여기가 내 동굴이야. 내가 돈, 어? 죽살나게 벌어가지고 내 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은행집이지만 사는데 내 방이 하나도 없어. 그 서준이 놀이방도 있고, 아유 뭐 서준 엄마 공구하는 방도 있고. 아, 이게 보통 집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주차장이 좀 있으세요? 하루에 좀 약간 쉼표를 좀 하고 싶을 때. 네. 살짝 이렇게 좀 나도 마음이 좀 정리 좀 하고 한번 나만의 시간 보내면서 뭐 공부라고 할까. 공부? 배우면 끝이 없어요. 사업이 만만할 것 같죠? 아니야, 사업도 이 항상 그 철학이 있어야 되고. 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그게 사업 된 거지. 알겠어. 네. 삼겹살 한 근 팔더라도 내가 이거를 누가 먹는지 항상 여기 좀 있잖아. 다는 거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의 마술사가 설명 안 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뭐예요 이거는? 은연장. 네? 장사이신. 그러니까 나도 실력은 솔직히 저기 이분만큼은 내가 앉을 자신 있거든. 네. 나도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지. 나도 바닥부터 올라온 애야. 그런 거 알아요? 직원을 뽑을 때는 난 딱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직원을 뽑아. 뭔데요? 성실, 끼, 외모. 세 중에 하나만 있으면 내가 바로 알바로 뽑거든? 근데 이 세 개를 다 가진 애는 내가 못 봤어. 나 빼고. 나 같은 애들을 뽑을 생각하잖아. 그거 못 구해. 나의 60%만 돼도 난 뽑아. 그러니까 셋 중에 두 개만 있으면은 아,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문제가 있으십니다. 아, 또 민수 씨 요즘에 이게 유행이더만. 이거 쇼겠지. 뭐라고요? 쇼 코미디. 스케치 쇼 코미디. 이게 요즘 많이 하던데 개그맨들이. 어, 맞아요. 요거 요즘 히트야. 이거 대박이야. 이거 유행이야. 이게 민수 씨 내가 밤마다 이거 모니터를 한단 말이야. 나도 혹시 민수 씨 도움이 될까봐. 네.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이거야. 남자들 이제 나오고 여자가 한 번씩 나와야 돼 이렇게. 네? 그러니까 민수 씨도 이런 거 찍지 말고 이런 거 해봐요. 쇼케치 코미디. 쇼케치 하면 대박 안 껐다니까. 조회수 잘 나와. 전화 바로 들어가. 그냥 날개만 열어. 사람인 건 맞잖아요, 그죠? 자랑하고 싶구나. 보험료 637. 그러면은 A7을 타. 볼 때리다 볼 때려. 사람이 그 어울리는 그 차나 이런 걸 타야 되는데 이렇게 오바셀이잖아. 이걸 똥 싼다 그래. 이걸. 뭐라고요? 그니까 이렇게 오바셀이잖아. 그러면은 똥 싼다 그런다고. 오바셀이요? 오바를 셀인다고. 민수 씨. 네? 민수 씨는 예능 좀 나가고 좀 해요. 그 준비가 좀 돼 있나? 떨리나 좀 나가면 예능 울렁증일 거 그렇나? 어? 어? 아, 그래도 이런데 무대 좀 사고 해야지. 네. 아, 민수 씨가 그 저기 뉴스 보고 다 나갔으면 좋겠어. 저 형님. 에? 야, 안 올라가세요? 응? 아직 서준이 안 잘 것 같은데. 에? 아직 서준이가 안 잘 것 같아. 그럼 가야지 뭐 이제. 근데 뭐 가야지. 네, 형. 맨투맨이 참 예뻐요. 이거 민수 씨 이거. 예. 고마워요. 이거 잘 입고 있어 이거. 예. 좀 아니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입어가지고 뭐 팔리나 모르겠네 이거. 등에 보니까 막 뭐 많이 적혀 있던데. 뭐 다 신도시장 오는 것 같던데. 맞아요. 어, 그래? 예. 오. 가야지. 시간이 많이 됐구나. 아, 가야지 뭐.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먼저 올라가 먼저. 먼저 올라가. 어, 바쁘면 먼저 가. 나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가. 응. 네. 언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 잠깐만 여기 차 그 저기 뒤에 트렁크 정리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만 정리하고 갈게. 네. 먼저 올라가.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예. 네, 가. 민수 씨 가요? 예. 네. 쇼케치 코미디 그거. 쇼케치 코미디. 네. 쇼케치. 민수 씨. 아 형. 웬일이에요? 아, 잠깐 옆에 타도 돼요? 아 예. 예 타세요. 예. 예. 민수 씨. 무슨 일이에요? 아. 아 형. 응? 형도 차에 계시네요? 뭐 그냥 집에 올라가기 전에 저녁 먹고 가려고. 아니. 왜 굳이 이 주차장에서 왜. 민수 씨 식사하셨어요? 예, 예, 저 먹었어요. 아, 예. 혹시 간장튀김 조금?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형 왜 집에 안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이것만 먹고 가려고 그랬어요. 뭐 개인적인 약간 시간도 가지면 좋으니까 혼자 아, 좀 아, 네, 그렇죠, 그렇죠. 편하게. 근데 그렇다고 뭐 집이 저희 와이프 때문에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잘라주세요. 이거는 절대 불편한 거 아니고 저 같이 있어도 정말 편한데 이것도 네. 편하고 네, 저것도 편하고 자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아니 형 자주 안 계신다고 하기에는 너무 준비가 잘 되어 계신데요? 아 형 와 이거 아니지 형 아니 씨 와도 바꿔가지고 왜 잘려 형 아까 형 아, 민수 씨. 혼자 이거 자르기도 힘들겠어요, 발톱. 너무 많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욱신하면서 불편할 수 있어요? 지금 조금 풀어볼게요. 아, 형! 형! 아, 뭐 보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보면 되게 쾌감 느껴지잖아요. 아, 찍고 계셨군요. 형. 형. 민수 씨.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아 오래 안 먹고 그냥 뭐 1시간 2시간 안에 그냥 딱 털고 가면 될 것 같아. 아니 내가 산다니까 내가 뭐 언제 안 샀어. 내가 전화할게요. 전화할게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차에 예, 예, 예. 어, 예. 아 민수 씨. 형.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형도 주차장에 계시네요. 아니 나는 저기 지금 저기 친구랑 뭐 한잔 이제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 아 그래요? 집에서 워낙 이제 혼술 많이 하니까 네, 이제 혼술하면은 또 이게 좀 먹다 보면 좀 질려.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하게 이제 친구랑 약속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침 또 민수 씨가 왔네. 민수 씨가 또 나랑 진짜 친한 동생이잖아요. 아니 나는 다른 친구보다는 사실 민수 씨랑 네. 한잔하는 게 좋지. 여기 집에 가가지고 나랑 간단하게 한잔해요. 그럼 들어가서. 아니 뭐 여기서 얘기해요. 형.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감바스를 엄청 잘해요. 감바스 모르나? 알. 오일 해가지고 새우. 그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아. 네. 그 소주 한잔 먹으면은 그 안주 하나에 소주 세 병씩 들어가요. 예. 진짜로. 술 다음 제가 약속 있어가지고. 예. 아, 약속이 있어요? 예. 어디 약속 있어요? 저 동네에서. 술 약속이에요?
예, 술락석에. 예. 네, 내가 다 사줄게요. 같이 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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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왜, 왜? 내 시동 걸. 아니, 아니, 아니. 형은 집에 왜 안 들어가세요? 아니 뭐 집을 지금 뭐 들어가면 뭐 난방비 아깝잖아요. 여기 지금 따뜻하고 여기 지금 들어와 있고 여기는 딱 좋잖아요 지금. 네, 형. 근데 혹시 패딩이 없으세요? 패딩? 아니 반팔을 계속 입고 계셔가지고. 아니 나 별로 추위를 못 느껴가지고 근데 지금 춥나? 나 날씨 추운지 모르겠네. 아니, 형. 네. 영하 7도도 다던데요? 아 영하 7도였어요? 난 별로 추운지 몰라. 내가 이만큼 저기 사업 열심히 하나 봐. 진짜로. 예, 예, 아, 그래. 튼튼하잖아. 예. 쉐키 쉐키. 예? 쉐키 쉐키. 이렇게 빨리 했어. 형. 혹시 외로우세요? 아유, 내가 뭘 외로워요? 외롭기는. 나 안 외롭지. 아, 나 일하고 에? 맨날 같이 사람들 만나고 하는데 외로울 새가 어딨어? 나 같은 사람 외롭지 않지. 에. 아니 요 앞에 저기 오코노미야끼에서 가서 한잔 안 해요? 지금 시작해도 스마트 스토어가 가능한 이유 이런 거 딱 보는 거예요. 돈 나올 군형 계속 찾는 거예요. 유튜브에 돈 군형이 엄청 많아요. 난 그걸 잡겠다라는 거예요. 월 매출 보면 지금 3,3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야. 매출이 3,300이야? 야, 야구 경기가 진짜 대단해. 열심히 뛰잖아.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뛰어 야구를. 야, 형. 저 엄청 열심히. 형. 응? 외로우시죠? 아니 뭐 그냥 뭐 외롭지 않아요. 그냥. 형 그러면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누구? 네? 주변에 있어요? 아 됐어, 나 관심 없어, 관심 없어. 무슨 에이 무슨. 아니 그냥 네? 관심은 없는데. 네.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근데 한번 갔다 오셨거든요. 아 갔다 오셨구나. 네. 그럼 또 나랑 또 잘 맞지. 필라테스 강사신데. 아 형. 무슨 표정이에요? 잠깐만. 형! 어? 잠깐만, 이거 뭐야? 형! 아, 이거 배터리 방전됐어. 아, 형! 이거 진짜 방전됐는데, 이거? 형! 점프 뛰어야 되겠는데 이거? 점프 아 나 씨 미치겠다 진짜. 아 돈 없어 죽겠는데 점프 뛰어야 돼. 아 나 이거 긴급 출동을 아 나 몇 번을 부르냐 지금 겨울 돼가지고 내가 이거 내가 그래서 주차장에 난방 잘 되는데 구석탱이에 내가 일부러 논다고. 지금 난방 잘 되는데 춥진 않은데 왜 빠따르가 나가냐고. 점프 뛰려면 긴급 출동 와서 점프 뛰어야 되는데. 아 씨 아 민수씨가 이거 찍느라고 나 원래 같았으면 이거 안 켜고 있어요. 민수씨 민수씨가 있어서 나 이거 불 켰어요. 아 진짜 이거 민수씨가 해결해줘요 이거는. 나, 미안한데 아 죄송한 게 아니라 이건 죄송한데 민수씨가 해결해요 이거는. 나 저기 나 저 긴급출동 5회 다 써가지고 다 이제 유료라고요. 나 이제 유료로 내야 돼. 아 나 민수씨 때문에 안 되겠다 진짜로. 나 그냥 나 저기 소주 한잔 해야겠다. 어 여보세요. 어 학철이야. 어 학철이 어디야. 발리 갔어? 발리를 왜 갔어? 아 가족여행 갔구나. 야 너는 근데 진짜 서운하다. 너는 뭐 같이 나랑은 여행 안 가고 가족이랑 여행 가고 어? 아니 그냥 그래서 내가 서운해서 그래. 그냥 내 연락하면 너 연락도 저기 한 2, 3일 뒤에 가끔씩 오더라고. 아니 술 먹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그냥 야 안 붙여 인사한 거지 뭐. 그래 어. 그래 알겠어. 어 여보세요? 너 지금 사무실에 있니? 그냥 너 집 가가지고 간단하게 뭐 소주 한잔 할까 해가지고. 아 장염 걸렸구나. 야 근데 넌 진짜 서운하다. 다른 사람들이랑 그 술 먹다가 장염 걸리고 나랑 술 못 먹은 거 가끔 서운하게 진짜 그런 생각 들더라. 아 그래 알겠어. 어 여보세요. 어 용남아 어디야 오늘 전화 받았네. 어 원래 이 시간에 전화 안 받잖아. 아니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뭐 한잔 할까 해가지고.
아, 나랑 만난다고 하지 말고, 정구랑 만난다고 하지 말고, 아, 다른 사람 만난다 그러면 되잖아. 그냥 나오면 되잖아. 아, 그, 진짜, 그, 왜 이렇게 답답하냐, 너는? 그냥 재우고 다른 사람 만난다 그러면 나오면 되는 건데, 그게, 난 니가 그게 진짜 서운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끊었구나. 응, 응. 어, 혁아. 뭐가 안 돼, 그렇게 바로. 야, 그냥 혁아라고 했는데 뭐가. 야, 혁아, 너 진짜 서운하다. 야,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혁아. 형. 아니, 그냥 안부 인사했어, 임마. 뭐가 그렇게 안 돼야, 그냥 바로. 요. 안 먹어, 나도 술 안 먹어, 재혁아. 알겠어. 그래, 그래, 그래. 얘네 진짜 웃기네. 아니,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그냥 안 된대. 여기 하나만 주시네. 여보세요? 병선이? 병순이? 야, 오랜만이다. 아, 나, 너, 저기,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니야, 아니야. 나 연락을 안 받긴 뭘 안 받아. 잘 받았는데. 나, 너 전화 안 받은 게 아니고, 그때 뭐 좀 그랬나 봐. 아, 돈 주지. 너 빌린 거. 나 그, 돈 줄 거야. 아, 그거, 나 지금, 그거 투자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 주려고 한 건데. 아니, 아니, 진짜로. 나 지금 지하야, 지하. 그래, 그래. 알겠어. 내가 연락할게, 연락할게. 아, 나 민수 씨 있었어. 나 잘못 눌렀잖아, 지금 이거. 아, 그냥 집에서 깔끔하게 그냥 혼자 드세요. 옛날 치킨 딱 한 마리 시켜가지고. 옛날 통닭. 여기 앞에 옛날 통닭 무지하게 잘. 기름 새 걸로 쓰더라고. 형, 근데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전 좀 더 해보세요. 갈 거예요, 민수 씨? 아직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아니 노상이라도 여기. 고생하셨어요. 민수 씨. 얼른 들어가세요. 그래요.